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네요. 아이들이 또, 비 샤워 중이에요. 비를 뭐다 맞추는 건 아니고 좀 맞춰야 할 아이들만 맞추고 있어요. 또 너무 비를 많이 맞추다가 물음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 맞칠 아이들만 지금 밖에서 맞추고 있답니다. 비 오는 상큼한 날, 네, 제가 또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맨 가운데 있는 거는 백봉이에요. 요 화분에다가 백봉을 심어서 보낼 예정이고요. 양쪽에 두개 있는 거는 한 바구니당, 조그만 바구니에요. 조그만 바구니에 두 개씩 심어서 보낼 예정이에요. 이제 큰 바구니보다는 요런 조그만 바구니가 선물용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요 바구니에 조그만 바구니에 들어갈 아이들은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죠? 저도 이거 신데렐라는 신기하고 예뻐서 데려왔는데 이벤트로 내놓게 됐답니다. 요 신데렐라도 몸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요게 지금은 아직 물이 분홍색으로 다 들진 않았지만 아주 옆에 분홍색으로 물든 거 보면 진짜 뭐 핑크 공주님이 드레스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의 신데렐라예요. 저게 이제 좀 물이 핑크핑크하게 들면은 몸값이 더 나간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씩 저 바구니에 심어보고 백봉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색 교배종이에요. 조금 있다가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키우는 법등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분갈이 빨리빨리 해서 예쁜 모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갈이 변신 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분갈이 영상은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신데렐라 두 바구니와 백봉을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 작품 아닌 작품이죠. 이런 거는 진짜 뭐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뻐요. 선물 바구니로도 너무 손색이 없고요. 네, 이거 백봉도 너무 예쁩니다. 이 화분에다 심으니까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이 바구니에다가 이 신데렐라도 같이 심어봤고요. 네, 여러분, 이 신데렐라 얼마나 예뻐요? 이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돼 보실까요?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쁘게 변신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신데렐라와 백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학명이요. 에케베리아 신데렐라예요. 요것도 백봉도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하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요것도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장미 문양, 에케베리아는 거의 장미 문양을 닮았죠. 신데렐라는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봤지만 거의 좀 약간 색감만 조금 틀리지 석연화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색감이 요게요. 굉장히 물들면은 정말 핑크핑크하고 그 핑크 드레스 같이 아주 굉장히 예뻐요. 이게 전체가 다 물들면 햇볕에 달달달 구워져야 핑크빛으로 많이 물들어요. 지금 봄에는 이렇게 좀 물이 들들었지만 가을 되면은 단풍잎처럼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아주 물이 든답니다. 번식은 잎꽂이나 자극꽂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보다 물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물한 달에 한번줄 거, 이거는 두 달에 한번 주고요. 일주일에 한번 주면은 이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요게 요 안에 저장을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물음병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뭐 저는 물주기를 줄때 이렇게 화엽이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물렁물렁할 때쯤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아예 말랐을 때 주는 게 훨씬 더 달기한테 유익하다는 건 아시죠? 물은 항상 아껴주세요. 달기한테는 물 인심이 후하다 보면 이게 보약이 아니고 사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기는 가장 조심해야 될건 물이고요. 그리고 이쁘게 키우려면은 햇빛과 바람을 많이 통해 주셔야 되고요. 요 백봉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분갈이해서 키워보니까 요거는 너무 강한 햇빛에 굽다 보면요.
여기 가장자리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거 이거 백봉인데요. 이렇게 달달달 잘 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요 가장자리에 약간 이렇게 햇빛에 그을렀어요. 아직 뭐 화상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백봉은 아주 강한 햇빛보다는 약한 햇빛에 요거는 달달 구워야 됩니다. 너무 강한 햇빛은 삼가해 주세요. 백봉은. 전에 거와 요 백봉의 색감의 차이가 좀 있죠? 요거는 아직은 진짜 백봉인 것처럼 흰색의 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햇빛에 많이 달달 구우진 않은 건데 요것도 이제 달달 구우실 때좀 약한 햇빛에 구우시면은 살구빛, 복숭아빛, 그 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게 참 고상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얼큰이이기는 하지만 얼큰이면서 살구빛이나 복숭아빛으로 물이 들면은 진짜 우아하고 예쁘답니다. 백봉도 똑같이 이거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뿌리가 썩어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요세 가지 다물 조심해 주시고요. 햇빛과 바람 많이 통해 주시고, 똑같이 이것도 번식은 잎꽂이, 자극꽂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전에 한번 살균제로 한번 소독을 한번 싹해 주시면 좋습니다. 친환경 살균제가 아무래도 다육이한테도 좋고,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살균제를 쓰실 때는요, 친환경 살균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5개를 만들었고, 5, 6, 7, 8, 8개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개의 작품이 남았네요. 2개의 작품 얼른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벤트 바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분갈이 영상은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분갈이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갑니다. 네, 요거는 밑에 미리 송곳으로 좀몇 군데 뚫어줬고요. 네, 세 개를 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만들어 온게 8개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이제 그 이벤트 방법을, 물론 작품을 만든 것도 좀 색다르지만, 이벤트 응모 방법을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처음 영상 있잖아요. 요, 빵빠레하고 적기성. 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요두 분을 뽑아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땅인 금하고 호빗 땅인, 그리고 요거 사비아나, 요거는 데비, 퍼플 딜라이트, 집시, 요렇게 이제 세 작품을 두 번째 했었잖아요. 요세 작품 영상
올린 곳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이세 분을 뽑아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거 있죠? 네, 오늘 또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오늘 신데렐라, 요거 백봉하고 신데렐라.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또 이렇게 백봉하고 신데렐라 세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뽑아가지고 드릴 거예요. 좀 이색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두개 남은 곳, 그 댓글 달아주신 그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그것도 두 개를 뽑아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네 개의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이제 지금 세 개의 영상을 올렸고 하나 더 올리면 네 개의 영상을 올릴 건데요. 네번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요, 네번다 기회가 갑니다. 네 번의 당첨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공정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가주시면 좋지만, 이게 또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많은 분들에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정한 방법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뭐 같은 댓글을 달아서 네 번 중에서 뭐두 번이 되면 반복되면 다시 추첨을 할 거고요. 더욱더 공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네 개의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그 영상 댓글 달아주신 상품을 거기서 뽑아서 추첨을 해서 그렇게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벤트 응모 방법 잘 숙지해 주시고요. 네 개의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네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구독해 주시는 거는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말인데 비가 좀 밖에는 내리고 있어요. 거의 그쳐가고 있는데 아주 즐겁고 웃음 가득하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